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YK 건기배 최종국 박정환 대 신진서, 신진서 대 박정환 대구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강동윤 구단이 리그 전적 7승 2패로 이미 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현재 6승 2패의 신진서, 그리고 7승 1패의 박정환 구단의 승자가 바로 강동윤 구단과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긴 기사가 강동윤 구단과 결승전을 치르는, 이긴 기사가 결승전 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판인데요. 두 기사의 쉬운 두 번째 대결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대고 시작이 됐고요. YK 건기배는 제한시간 없이 1분 초읽기 10번이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대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국이었었는데, 자, 박정환 구단이 흑을 잡았죠. 이렇게 양쪽에 소목을 두는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 그리고 한 오록 두칸 높게 굳히는 정말 많이 나오는, AI 초창기 때 정말 많이 나왔던 그런 포석이고요. 이제 걸쳐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로 걸쳐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백이 벌리고 또뭐 삼삼을 뛰어든다거나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진행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조금 실리적으로 뒀어요. 날일자로 걸쳐갖고 입구자로 받으니까 두 칸으로, 굉장히 견실하게 뒀죠. 자,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이제 삼삼을 파지 않고 그냥 걸쳐갔습니다. 자, 걸쳐가니까 역시 여기. 이 자리에서는 뭐 백이 받는 수 또는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한칸 뜨는 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의 가장 추천이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걸쳐가서 여기 뛰어드는 맛도 보고 흑이 뭐 이쪽을 만약에 받아준다면 협공을 해서 자연스럽게 상변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다가오니까 박정환 구단도 여기를 더 이상 두지 않고 바로 손을 빼서 삼삼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굉장히 잘돼 있는 건데요. 이 흑이 여기서 바로 손을 빼고 여기 둔 수도 역시 AI의 블루스팟 자리였고요. 자, 막아놓고 간명하게 처리를 해놓고 바로 이제 갖다 붙여갑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이제 바깥쪽으로 젖혀갔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젖혀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젖히고 끊을 때 나가서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여길 두면은 이제 이걸 단수치고 한 점을 잡아서 이거는 백이 만족이고요. 흑도 이제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이제 가만히 늘어서 차단을 하면 흑이 날일자 한칸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인데요. 이것도 어려운 진행이긴 한데 일단 백의 주문이라고 보고 박정환 구단은 일로 젖혀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늘어서 받았는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축이 현재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축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흑은 이어야 되고 이렇게 외길 진행이 됩니다. 단수를 쳐놓고 한 점을 잡고 흑이 이제 백이 여기를 밀어서 두텁게 연결하면 뭐 흑이 양 걸친다거나 뭐 이쪽을 두 칸을 벌린다거나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서로 간에 둘만한 바둑인데 신진서 구단은 좀더 실리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늘어서 젖혀놓고 호구 쳐서 단수까지 교환을 해둔 이후에 다시 붙여서 여기를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바짝 다가오고 역시 손을 또 뺐죠. 사실 이런 자리는 백이 하나 한칸 띄워놓고 뭐 이쪽 받으면 젖혀서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것도 두텁게 진행될 수 있는 형태인데 아예 신진서 구단 손을 빼고 가장 큰 곳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흑이 어차피 먼저 둔다고 해도 크게 공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쪽을 늘어서 이렇게 치받고 두면은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이 잘안 되는 형태예요. 박정환 구단도 여기까지 이제 침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다가오는 수를 많이 뒀는데 이거는 백이 그냥 받아줘서 사실상 백을 그냥 집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흑이 별로 득이 없습니다. 이쪽에 뭐 좌변 쪽에 흑이 큰 집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깊숙하게 뛰어드는 수가 많이 나오는 수고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틀어 막으면 여기를 한칸 띄어서 너무 쉽게 수가 나죠. 여기 뚫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눈목자로 두어서 이거는 좀 부분적으로는 흑이 좀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도 반발을 하죠. 일로 뛰어들어서 반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차단을 위해서 막으면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늘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틀어 막으면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거는 백이 아주 기분이 좋은 형태고, 만약에 이렇게 늘어서 받게 되면 이걸 넘어가서 흑이 한 점을 잡아야 될때 그때 이제 이쪽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런 형태입니다.
요기를 이용해서 이 흑한 점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정한 구단도 여기 받아주는 거는 신진서 구단의 주문이라고 보고 역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인류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절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그 자신의 길을 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치열하게 두죠. 이쪽을 차지하니까 백도 이제 늘어서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을 붙여갔습니다. 하나 젖혀놓고 젖힌 수가 좋은 수였고요. 여기서 사실은 끊으면 어떻게 되냐 궁금한데 끊는 거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을 때 하나 단수를 쳐놓고 이쪽을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있게 되면 흑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끊어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가자니 이렇게 뚫리게 되면 예, 이거는 곤란하죠.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백의 주문입니다. 자, 그래서 끊지 않는 게 정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틀어 막아 놓고 다시 늘어서 안에서 살아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명하게 여기서는 서로 간에 처리를 했어요. 2단을 젖히고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흑이 다시 이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사실 몇 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좀두 선수가 치열하게 신경전을 펼치는 게 느껴지죠. 자, 바둑은 여전히 아주 팽팽합니다. 자,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요렇게 두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면 역시 이두칸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도 치열하게 여기를 벌려가는 게 정수였고요. 자, 백도 바짝 다가왔죠? 예, 다음에 이제 찝어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런 데를 받아주면 또 여기까지 늘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약간 흑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박정한 군에 또 젖혀갔죠. 예, 하여튼,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받아주는 수가 단한 수도 없습니다. 이걸 막으면 이어서 자체로 좀 낫죠? 이게 득이죠? 다음에 공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막아주질 않고 찝는 게또 정수였고요. 일로 받으면은 한 점을 끊어 잡아서 이거는 당연히 백이 득이죠. 이렇게 되면 흑도 외길입니다. 호구를 쳐서 받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로 있는 거는 이쪽으로 있는 것은 막았을 때 역시 여기 끊는 거와 한점 끊어 잡는 게 맞복이기 때문에 이건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정수고요. 근데 백이 여길 막는 거는 이제 이어서 이거는 백이 이상하죠. 흑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끊는 게 정수고 이렇게 젖히고 단수치고 있는 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여기를 막는 수가 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은 2단을 젖혀갔을 때이 축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예, 축이 성립을 하지 않으면 백이 둘 수가 없죠. 백이 망했죠. 여기를 그래서 막는 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밀어서 먼저 응수를 좀 물어봤고요. 늘어주면 자체로 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어서 두더라도 이흑 전체를 또 공격할 수 있는 맛도 남기 때문에 하나 밀어 교환을 한 거고 박정한 구단도 일단 세게 버텨갑니다. 젖혀서 예, 이어가면 이제 이쪽을 늘어서 연결하는 자세가 훨씬 좋죠. 자, 그러니까 흑도 백도 같이 끊어갔고 여기를 기세로 늘었습니다. 뭐 여기를 지금 박정한 구단 입장에서는 이쪽을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잡고 싶지만 여기가 끊고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예, 요한 점을 잡을 순 있지 몰라도 이렇게 되고서 아 여기는 이제 교환을 안 하는 게 낫죠. 예, 이렇게 끊어서 그냥 바로 단수를 치게 돼서 요렇게 선수 활용이 되면 이제 여기를 흑이 백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 여기를 막기 위해서 사전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여기 벽을 만들어서 여기만 막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막히는 게 지금 흑이 싫기 때문에 박정한 구단도 최대한 버텨갔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붙여갔죠. 그리고 젖혀가니까 여기를 이제 가만히 늘어두고 한 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에서 지금까지는 너무 두 기사 모두 완벽하고 이해가 되는 수들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실전에 이걸 한 점을 그냥 끊어잡고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이 바둑에서 뭐첫 번째 의문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형세가 흑 쪽으로 기울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끊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늘어서 교환을 해두고 한칸 뛰거나 있는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끊어서 두는 것이 분명히 득이었습니다. 한 칸을 뛰어도 요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형태.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히 이게 실전보다 나은 진행인데 왜이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이렇게 늘어서 끊는 것이 좋았는데 신진서 구단이 그냥 끊어서 이렇게 교환을 해버리니까 흑이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순간 백이 여길 잡을 수밖에 없게 됐죠. 선수로 흑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여기까지 차지하게 돼서는 아주 팽팽했던 균형이 여기서 처음으로 흑쪽으로 그래프가 기울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장면에서 이제 박정환 군단이 우세를 잡은 장면입니다. 자, 이제 백은 이쪽을 하변을 지켜뒀고요. 하나 어깨를 짚어서 이제 응수를 물어봤죠.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받으면 여길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최대한 밑으로 눌러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머리가 되면 또 이런 데 끊는 수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는 걸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신진서 구단도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데를 두면은 크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박종환 구단 입장에선 바둑이 괜찮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젖혀서 교환을 해두고 하변 쪽에 집은 좀 내주었지만 중앙에 좀 활용을 한 다음에 이 한 칸 찌는, 한 칸 뛰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가 안 둘 경우에는 이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 예, 선수를 잡고 여기 한 칸을 뛰게 돼서는 확실히 이제 흑이 편해졌고요. 하나 지켜뒀는데 계속 두 칸을 뛰니까 이제 어느덧 중앙에, 예, 흑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집은 서로 간에 잘 어울렸는데 이 중앙 두터운 만큼 지금은 흑이 좋은 형세입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도 승부수를 던졌죠. 이 중앙에 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뛰어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나와서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데 이제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여기 치받는 것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막아서, 예, 수습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박정환 구단도, 예, 고군고군 받아주질 않습니다. 바로 붙여서 이 젖혀가게 되면 일로 젖혀서, 예, 끊어도 늘어서 싸우겠다는 얘기고 열로 젖혀도 2단을 젖혀서 이렇게 끊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방에 흑돌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이 유리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하나 뚫어서 교환을 해둔 다음에 다시 나를자로 교환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계속 둔다고 해도 다시 틀어 막히기 때문에 흑이 너무 두터워지죠. 그래서 두는 게 득이 없다고 보고 손을 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텁게 연결을 해두고 한 칸을 띄고 미는 식의 형세가 됐습니다. 지금 바둑은 한 한두 집 정도 흑이 좋은 형세. 하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미세한 바둑입니다.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제 끝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이제 여기까지 젖혀가니까 백이 이걸 받는 건 좀 억울하죠. 백도 이제 반발을 했고요. 하나 붙여서 한 점을 또 잡습니다. 그리고 요 교환을 하나 해두고 중앙 교환을 해두고 이제 다시 한 점. 이 한 점 때린 게 굉장히 컸어요. 반상 최대의 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예, 흑이 우세를 놓치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패를 걸어간 다음에 패를 이제 굴복을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붙여놓고 여기를 늘어서 교환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패를 따내게 돼서는 바둑이 조금 더 미세해졌어요. 사실 이제 패는 어차피 흑이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이제 여기를 늘어서 둔 건데 이거보다는 여기를 미는 수가 더 좋았어요. 밀어서 이쪽을 받으면 이쪽을 패를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백이 만약에 해소를 하게 되면 지금은 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젖혀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보다 이것이 진행이 좋았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끊어가더라도 단수초 여기를 틀어막아버리면 이 백 전체가 아주 위험하죠. 예, 그런데 약간 박정환 구단도 느슨한 수를 뒀어요. 이렇게 돼서는 이 한 점을 따내고 흑이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이 자리를 밀게 돼서는 바둑이 조금 더 미세해졌습니다. 반집 승부의, 예, 느낌이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늘어두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젖혀가는 진행이 됐죠. 쳐서 이를 뚫어서 계속해서 이제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씩이라도 그냥 무난하게 둬서는 불리하다고 보고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여기를 째거나 또는 이런 데 막아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 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키는 형세가 돼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정리가 돼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이제 좀 더, 예, 승부수를 던지죠. 이쪽을 끊어서 받아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교환을 해두고 이쪽에 응원군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쪽 세 점을. 여길 두더라도 이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거나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백대마가 그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그 교환을 하려고 이제 좀 젖힌 겁니다. 박정환 구단도 받아주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세에 진행이 됐고요. 여길 막아가니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수는 안 두게 되면 여기를 막으면 잡히죠. 예, 못 나갑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형세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젖혀간 장면인데 자 지금 뭐 반지 승부냐 한집 반이냐 아주 미세한 하지만 길게 계약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던 바둑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 바둑이 순식간에 단면국이 되고 맙니다. 자 그 문제의 수가 뭐냐면 여기서 이 날일자 둔 수가
신진서 구단의 패착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국후 인터뷰에서 착각이 있었다. 오늘 바둑에서 여러 번 착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수가 바로 최후의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나오는 순간 이 여기가 연결이 안 돼요. 끊어도 나가서 여기 두면 이한 점이 축으로 잡히고 뭐 이런 데를 밀어도 호구 쳐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아마도 이 끊어지는 착각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쪽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본것 같아요. 이쪽이. 근데 실전의 진행을 먼저 보시자면 여기를 끊어버리고 젖히니까 여기서 흑이 이거를 끊어주면은 이어서 이두점 잡는 거와 이두점 잡는 게 맞붙이라 가능하죠. 자, 그런데 흑이 여기서 이쪽을 밀어가니까 여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여기서 막고 끊을 때 단수치고 밀고 나가니까 바둑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돌을 던지면서 바둑이 끝이 났는데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끊는 수는 단수쳐서 잡히니까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을 하면 백이 여기를 가만히 흙이 있게 되면 이쪽이 다 살아가죠. 이흙 108점만 잡힌 거예요. 뭐 수상전도 안 되죠. 이런데도 단수치고 막으면 수가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됩니다. 착각이 있었어요. 아마도 저의 추리상으로는 여기서 이거를 나가면 연결이 된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서 가게 되면 이어서 여기를 받을 때 막아서 일단 얼핏 보기에는 백이 4수고 흑이 3수잖아요. 그냥 수상전환 하면 백이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이 요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여길 두면은 가만히 들어서 백이 흑이 졸지에 갑자기 5수가 됩니다. 이러면 흑이 수가 빠르죠. 그렇다고 이렇게 수를 메꾸게 되면 여기를 나갔을 때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거는 바로 끊어서 거꾸로 백이 잡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에 그 흙의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 이쪽 부분에서 신진서 구단의 착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신진서 구단이라면 사실 착각할 만한 장면은 아닌데 이날은 유독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결국은 있는 수밖에 둘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돼선 바둑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막아서는 여기서는 뭐다 잡혔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아까 장면으로 돌아가서 백이 날일자 준수 최후의 패착인 이수 이수로는 이 교환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길 젖혀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이 여기를 끊어서 있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두 점을 잡아서 서로 간에 타협이 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어도 흑이 약간 유리한 바둑이에요. 한집반 정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끝내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긴 승부가 될수 있었는데 신진서 구단의 착각이 나오면서 바둑은 여기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만 보자면 그걸 그냥 젖혔을 때 똑같이 실전처럼 여기를 둔다. 있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나간 다음에 여기를 나가고 이었다. 아, 여기를 먼저 둬야죠. 젖히고 끊어놓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여기 단수치고 찝고 이을 때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수가 되죠. 단수치면 단수 단수. 식겁했습니다. 저도 수가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교환이 안돼 있으면 이교환이 안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 이교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더 이상 흑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교환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흑이 백이 나갈 데가 없죠. 이게 실전과 이 참고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박신진서 구단의 이 날일자가 패착이 되면서 바둑은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자, 151수 만에 박정환 구단이 흑으로 불결승을 거뒀고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쉬운 두 번째 대결은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었었는데 이 대결을 박정환 구단이 이기면서 이제 강동현 구단과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놓고 다투는 결승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YK 건기배 최종국이었죠. 한국 랭킹 1위 신진서와 박정환, 박정환과 신진서의 YK 건기배 대국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